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씨입니다. 선수 입장. 정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고 있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수는 세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작년 8월, 작년 12월 그리고 오늘까지 예. 권은비 영스트리트에 세 번이나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네.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죠? 앨범을 만드느라고 네, 거기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또 오늘은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 예. 어떠신가요? 더 떨린다거나 혹시 뭐 그런가요? 오,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조금 네 머리를 네. 약간 좀 더 만질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그럼 이렇게 다 웨이브도 넣으신 건가요? 그러진 않았는데 네. 아침에 받은 것이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샵에 다녀오셨구나. 네. 이거 그럼 다 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그러네요. 네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분이. 네. 또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요. 예. 바로 오늘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발매 당일에 또 찾아와 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일정이 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 뭐 원래 이렇게 막 엄청 바쁘진 않은데 발매날. 네. 근데 오늘 참 신기하게 인터뷰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작은 거지만 뭐 이렇게 뭐 피팅하고 맞춰보는 이런 네. 회의 같은 시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따 끝나고 또 뭔가를 또 준비하고 가시는구나. 있고 네. 희한하게 좀 네, 신기한 발매 날이에요. 바쁘셨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앨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 제목이 너머 파트 1 블랙시먼인데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는요, 이 앨범은요, 네. 말 그대로 저 너머에 있는 것, 저 네.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사운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 중, 그리고 이제 오늘 발매된 건 파트 1, 블랙슈머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섯 곡을 정규에서 선공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느낌인데, 먼저 약간 검은 바탕에 이렇게 하얗게 일렁이는 그 먼지 같은 별 있잖아요. 네. 우주의 그런 한 공간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소우주를 만들어서 담는 느낌으로 만든 앨범입니다. 아니 5년 만에 발표하시는 정규 앨범이고 예. 파트 두 개로 나눠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나눠서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냥 솔직하게 네. 최대한 이 곡을 많이 수록곡들까지 모두 노출을 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것이 솔직한 이유고요. 네. 이것도 제가 그 곡을 좀 다양한 스타일로 발매를 하는 경우다 보니까 네. 그런 뮤지션이다 보니 이걸 뭔가 하나로만 묶거나 몇 개만 들려드리는 것보다 이 다채로운 거를 여러 가지로 즐기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야 좀 더 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파트 2는 혹시 어떤 느낌일까요? 파트 2는 이게 파트 1은 이렇게 일렁일렁 이렇게 약간 네. 어둡지만 밝고 희망찬 느낌이거든요. 네. 파트 2는 조금 뭐 다 스포할 순 없지만 좀 더 차분한. 더 차분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슬프거나 무거운 거는 아니고 네. 좀 그늘진 마음에 대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약간 명상하듯이 그래서 날숨의 고요 같은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사진 약간 예. 소우주를 좀 표현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 너머로 이제 가려는 반짝반짝하고 약간 우주 탐험가의 그런 면모를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표정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표정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저길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저 너머에 있다. 네. 예, 여기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나는 저 너머를 바라본다. 좋습니다. 언제쯤 그럼 파트 2는 나올까요? 좀 서늘해질 때쯤. 서늘해질 9월, 때쯤.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야! 총 다섯 곡이 담겨 있는데 더블 네. 타이틀입니다. 예. 첫 번째 타이틀곡 별사탕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지루한 빡빡한 건빵 같은 이 세상에
별사탕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취미 행위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별사탕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별사탕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별사탕들을 먹을 거야. 그러고 별사탕이 될 거야. 와 너무 좋다.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비유가 완전 찰떡이네요. 이 빡빡한 세상은 또 건빵이고 예예예 예, 예. 너무 좋은 것들은 또 별사탕으로 비유해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또 하신 노래인데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비트 이렇게 샘플링 같은 거를 디깅을 하다가 네. 보통은 저도 좀 얘기해서 출발하는 편인데 네. 요 노래 같은 경우 그냥 쿵쿵 두구두쿵쿵 이 비트가 좀 섹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트랙부터 만든 곡이에요. 아~ 그리고 그땐 제목이 섹시 댄스였어요. 아 트랙이 좀 섹시하게 느껴져서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맞는 섹시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섹시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경쾌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오 그럼 별사탕 먹다가 영감을 막 얻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근데 어렸을 때 별사탕 먹을 때 그 환희가 뭔가 영감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네. 제 안에. 혹시 어렸을 때 그거 드셨어요? 뽀빠땡? 에? 뽀빠이? 아 뽀빠이? 네 거기 아, 별사탕 들어있었잖아요. 뽀빠이도 맛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건빵에 들어있는 저 때는 약간 네. 좀 더 건빵을 더 많이 먹었던 거고 뽀빠이는 좀 제가 이제 그런 식품을 조금 멀리할 때쯤 조금 커서 그때쯤 이제 뽀빠이를 많이 한창 먹었던 것 같아요. 대박 거기 별사탕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맛있죠. 좋습니다. 약간 디스코 느낌도 나던데 네. 팬분들도 지금까지 아는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저도 정말 새로웠습니다. 하면서도 또 느끼셨군요. 예. 예상하셨나요? 이런 반응일 것 같았다라고? 그래도 예상한 것보단 막 놀라시진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게 그냥 기분 좋게 새롭다 네. 이 정도여서 네. 만약에 뭐야? 왜 이렇게 신나? 이러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반응 아직 없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 발매가 되었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커버와 앨범의 사운드가 연결돼 있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의도를 많이 했는데 네. 이 그리고 곡 소개에도 앨범 소개에도 이 먼지와 별 를 얘기하면서 네. 사운드도 빈티지한 어떤 노이즈가 싹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우주먼지를 뿌린 느낌으로 이 앨범을 완성을 하고 싶었어요. 저 그런 것들의 연결을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전달이 잘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춘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선우정아님 읽어주세요. 딸 때문에 선우정아님 음악을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었었어요. 지금도 제일 상단에 있어요. 와,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선우정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특별히 신곡 별사탕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 섹시 댄스라는 가제를 떠올리게 만든 그 이제 그루브를 같이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이제 아주 상쾌한 그런 단맛으로 느껴지는 후렴 파트를 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우정아 씨의 신곡 별사탕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야! 들어와 그래 지겨워도 똑같은 하루 더 이상은 참기 싫어 yeah 어디에 재밌는 게 없을까 젤라 그래 남들처럼만 하라고 그런 말도 왠지 워버리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TV online 지긋지긋해 먹는 것도 다른 맛 다른 게 필요해 그건 바로 나
시끄럽기만 하고 구름에 숨겨진 우리 레인보우 보고 싶어 our colors별사탕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높다. 진짜 찢었어요. 찢었어요. 아이고 라디오 찢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약간 섹시댄스가 생각날 정도로 섹시하게 들어갔는데 예. 후렴부가 굉장히 또 시원하네요. 네. 진짜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느꼈을 때. 다행입니다. 저 지금 공연 보는 줄 알았어요. 여기 직관 지금 일요일 직관이에요. 지금 일요일 직관. 사실 진짜 저도 계속 일어나고 싶은데 네. 뭔가 사전에 이 카메라 각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 계속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거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그랬군요. 맞춰드릴 수 있었다고.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그럼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중간에 또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이걸 저 혼자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게 맞나 싶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우님께서 와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선우정아님이세요. 네. 아이고. 임형근님께서 선우정아는 우리들의 별사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예진님의 사연 선우정아님 읽어주세요. 별사탕 선우정아님 특유의 목소리와 온도 공기까지 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선우정아님의 뒹굴뒹굴이란 노래였는데 그 노래만큼 너무 좋네요. 좀 더 청량한 느낌이에요. 와 예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뒹굴뒹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도망가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도망가자에 이 얽힌 비하가 있습니다. 오호.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예. 제가 일본에서 영화를 찍었었어요. 오, 네네. 근데 굉장히 슬픈 그 감정씬이 있었어요. 네. 근데 눈물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돼서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감독님, 눈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를 들었어요. 눈물이 났나요? 그러고 나서 촬영을 임했는데 눈물이 뚜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진짜 잊을 수 없는 저의 그 플레이리스트 중 한 곡이 된 것 같아요. 와우.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제가 눈물을 만들었는데. 네. 또 다른 곡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타이틀곡이 제목부터 강렬한데 What the Hell 어떤 곡일까요? 이게 상처들을 네. 이제 스스로 치유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참지 않겠다 앞으로는. 아. 그래서 어떤 연결을 끊냐면 그 나를 괴롭힌 것들에 대한 생각을 끊겠다. 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신경 쓰는 걸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지 않겠다 이제는 신경 네. 안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아하게 저격하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오, 그럼 실제로 무례한 일을 겪으면 잘 받아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혼자 좀 참는 편이신가요? 받아치고 싶지만 저는 이불킥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좀 참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걸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막 제대로 받아쳐본 적은 많이는 없으신 거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아마도 없었던 듯. 아, 그렇군요. 아, 나는... 받아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10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우정아님 읽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를 들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 1순위 위로곡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와. 고맙습니다. 진짜로 정말 위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섹시 댄스 추고 싶을 땐 꼭 별사탕을 드릴게요. 네, 꼭 그려주세요. 네. 은비 씨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선우정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선우정아 씨의 쉬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67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우정아님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말하고 싶었어요. 22년도 12월에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는데 S월드라고 큰 리조트에 갔었거든요. 근데 밤에 리조트에서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끝나고 선우정아님의 노래에 상상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그곳에서의 설렘, 온도, 기분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상상 정말 애정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거기 그 리조트 어딘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불꽃놀이와 네. 이게 좀 그려지는데 또 노래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8613님의 사연 선우정아 씨가 읽어주세요. 선우정아님께 푹 빠진 40대 팬이에요. 이승환 씨와 같이 부른 어쩜이라는 곡을 듣고 너무너무 팬이 됐답니다. 너무 매력적인 보이스 항상 응원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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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푹 빠지셨네요. 좋습니다. 오진희님께서 저는 봄마다 언니의 봄처녀를 듣곤 해요. 야근 중인데 언니 목소리 듣고 힘내요. 힘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희님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화이팅을 또 야근이라니 좋습니다. 봄처녀 그 유명한 영상 있거든요. 영상요? 네, 어디 페스티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하. 그 영상 있습니다.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뭔지 알 것 네. 같습니다. 예예, 예. 좀 시원하게 불렀던.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자, 3부에선 은비의 선투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팩트체크, 선넘책. 와우. 선우정아 씨에 대해 너튜브 영상과 인터뷰, 나무사전 등등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모았거든요. 오호. 팩트인지 아닌지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혹시 본인 이름 자주 검색해 보시나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시나요? 네,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꼭 합니다. 오. 그럼 내가 나온 영상이나 인터뷰도 네. 조금 나오면 보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일단 모니터 때문에도 보고. 오. 근데 막 엄청 꼼꼼하게 본다기보다 네. 당장엔 약간 좀 설렁설렁 보고 문제 없나 정도로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게 되면 좀 그때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자세히 보기. 그럼 혹시 나무사전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럼 수정하고 싶었던 거 있었다. 너무 많죠.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의 배우자 네, 그 이름이 틀려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직업도 틀려있는 경우가 있었고. 아, 진짜요? 예, 예. 그랬는데 뭐 그냥 냅뒀습니다.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혹시 본인 이름도 또 자주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예.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선우정아는 와인을 1일 1병 할 정도로 애주가라고 한다. 팩트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애주가는 맞는데 네. 1일 1병은 못합니다. 아, 1일 1병은 아니다. 예,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병 정도 혹시? 사실 작년만 해도 네. 일주일에 한두 병은 마셨던 것 같아요. 네. 못해도.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컨디션을 챙기다 보니까 네. 좀 술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마셔도 한 병을 비우기가 거의 한 2,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꽤나 또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날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요 인터뷰를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드셨나 봐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할 쯤에는 그 이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 와인을 1일 1병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한다라고 했네요. 예. 마신다라고는 안 했는데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댔으면 네. 반병 이상은 비울 때예요. 저 때는. 와. 네, 추측하기로. 그럼 와인 전문 너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하셨던데 예, 예. 표정부터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 그 저도 뭐 비전문가니까 와인에 네.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맛있는 음식 페어링과 함께 또 귀한 와인, 내가 여기에서 말고는 겪어볼 수 없는 와인을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와. 세상에. 그럼 다른 술도 좀 좋아하세요? 저는 와인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좀 향이 있는 전통주? 전통주. 네, 막걸리도 좋아하고 전통주 좋아하고 뭔가 알코올 향이 센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소주는 좀 못 마시는 편이고. 네. 네. 그럼 해외 여행 가시거나 스케줄 차 해외로 가실 때 네. 뭐 좀 좋은 와인이나 맛있는 와인 있으면 사오시는 편인가요? 하지만 그렇긴 하진 않습니다. 진짜요? 저의 짐을 무겁게 할 정도로까지는 안 좋아하나 봐요. 그렇구나. 그냥 가서 마시고 그러고 느끼고 끝. 그럼 선우정아 씨가 생각하는 와인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어찌됐건 몸에 영향을 주는데 네. 저한테는 잘 맞아서 영향이 좀 가벼운 편이고 네. 이 향과 이게 향이 다 너무 다채롭잖아요. 네. 이 와인 다르고 저 와인 다르고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향이 또 달라지고 네. 맛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얘는 또 어떻게 될까? 얘 시간 지나면 무슨 맛 날까? 막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뭐 물어보는데 갑자기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네네. 아니 그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네, 와인에 대한 거였는데. 네. 자, 아무튼 와인은 좋아하지만 1일 1병은 아니었던 걸로 팩트체크했고요. 예, 예, 예.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선우정아는 어린 시절 디즈땡 노래에 직접
한글 가사를 붙일 정도로 작사에 소질이 있었다. 가사를 네 붙였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소질이 있었다는 팩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린 시절의 장난이었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냥 영어를 아직 몰랐을 때여서 네. 저 때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영어가 선행학습이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이라 네. 못 읽겠으니까 못 부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만화영화를 내가 봤으니 네. 그걸 토대로 막 만들어 붙인 거죠. 부를 수 있게. 이거 해서 생각난 건데요. 와인 드시고 작사해 보신 네. 적 있어요? 작사 작곡?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인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네 공연을 하거나 어떤 즉흥적인 무언가를 하거나 근데 만드는 건 그냥 오히려 평소에 제정신일 때 혹은 쉴 때 그때 시시때때로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어공주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뭐 막 가사가 기억나진 않는데 네. 뭐 진짜 말도 안 돼요. 막 뭐 이런 거야. 뭐 원래는 Look at this wolf 뭐 네. Isn't it? 뭐 이렇게 네. 시작하는 거면은 이거 좀 봐 하늘이야 아 진짜 생각나는 가사를 붙여서 네 그냥 뭐 그를 너무나 그리워 막 이러면서 진짜 쫀스럽고 말도 안 되게 붙이는 근데 어찌됐건 그 인어공주 그 절절한 심정 네. 그리고 이제 세상 물건을 보고 육지 물건을 보고 신기하던 그것 그것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재능이 남다르셨네요. 음악을 네.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이 피아노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맞춰준 반주에 혼자 작사를 해보신 적도 있나요? 팩트가 아닙니다. 아 팩트가 아니군요. 아 이건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피아노 선생님 아니셨고요. 네. 피아노 선생님 친한 피아노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는 네 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친한 피아노 선생님이 반주를 쳐줬을 때 혹시 혼자서 생각한 그런 것도 있었나요? 아 흥얼흥얼 거려봤다던가 근데 피아노 선생님이 반주를 쳐주시진 않고요. 저 어릴 때 배우는 거 완전 클래식이니까 네. 네. 그냥 제가 치면서 노래를 막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뭔가 이 노래도 좋고 저 노래도 좋지만 지금 나의 마음을 딱 표현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약간 그런 욕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작곡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우고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걸 쭉 계속 치셨나요? 아니면 잠깐 중간에 안 쳤다가 다시 치셨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네, 연습을 많이 했고 이제 예중 떨어지고 나서 그때 잠깐 놨죠. 네. 놓고 대중음악을 이제 연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중음악 쪽으로 그냥 혼자 피아노를 쳤어요. 취미로. 아 어렸을 때도 많이 치셨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우정아는 라이브 방송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 할 정도로 성격이 털털하다. 팩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결석으로 응급실에 간 썰을 푼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왜냐? 여러 결석으로 실려가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잦지 않았고 제 주변에서 네. 일단 주변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마침 라이브 방송을 첫 화를 네. 하기 며칠 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라 약간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귀한 소재가 아니었는지 저도 처음 얘기하는데 저도 이석증이 한번 왔어가지고 그거 진짜 불편할 텐데 근데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뭔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 큰 힘을 받고 갑니다. 아니 근데 언제쯤에서 활동할 때였어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일 스케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이제 이 병명을 얘기를 못하니까 왜 이석증이 뭐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럴 네. 수 있지 그냥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저는 이석진이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뭔가 여러 좀 털털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괜히 혼자 얘기한 김에. 무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시켜드리기도 싫고 네. 근데 이게 이석진이 제 주변 그 친구가 걸린 적이 있는데
걷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계속 돌고 있다고. 네, 세상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노래를 당연히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일단 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부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진짜 애가 제정신이고 낮이고 술도 안 마신 걸 아는데 네. 진짜 이렇게 왜 자꾸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네, 그 갑자기 발병을 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봤으니까 더도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다시 다행이다. 네, 다시 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예. 몇 년 전에는 예. 격주로 너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셨는데 예.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때 네. 제가 일단 뭐 잘 전달할 수 있는 건 음악이라 네. 제가 커버곡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커버곡을 잘 안 들려드리는데 커버곡 그들을 많이 했고 신청곡을 받아서 네. 그리고 곡을 거의 즉흥적으로 만드는 그런 쇼 같은 걸 보여드리기도 했고 뭔가 작정하고 한다기보다 네. 소통을 하다가 웃긴 채팅이 있으면 그걸로 갑자기 노래를 쓴다든지 요러겠어 이래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사연 받아서 주제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우정아는 여유 있는 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네. 낯가림이 심합니다. 엄청 심하고요. 네. 근데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티가 이미 나고 네. 노력을 해도 나고 네. 예, 그리고 여유 있는 천재처럼 봐주셨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또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노래도 이렇게 막 바로바로 만드시고 라이브도 너무 여유롭게 부르시는 천재 느낌인데 긴장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아, 전혀 심각합니다. 느껴지지 않은데 아마 그만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긴장감을 좀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직 못 찾겠어요. 아, 긴장감 푸는 법은 없다. 왜냐면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긴장이 좀 풀리긴 하는데 네. 저는 또 유리성대라 네. 되게 성대가 빨리 가라앉아요. 네. 뜨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별로였고 저에게는 그렇다고 이제 알코올의 힘을 예전에 잠깐 빌려봤었는데 젊은 네. 시절 네. 이게 또 이게 공연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방송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별로 해결책이 안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제정신으로 이거를 이겨내야 의미가 있다. 앞으로 네. 계속 할 건데. 네. 그래서 그것도 아니었고 저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 청심환 이런 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청심환은 아니었는데 공진당하는 먹어봤어요. 약간 이렇게 기운을 안에서부터 아~ 이렇게 단단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나마 좀 당의 부스트를 조금 네. 그거는 도움이 약간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또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근데 전혀 크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은비님이 너무 잘 편하게 이미 대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받고 봐서, 계속 아,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있겠네요. 처음 뵀을 때도 되게 편안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면 네.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첫 인상 때문에 오해 받은 적도 있나요? 네, 뭐 오해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보였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 저희 첫 인상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좀 돼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고 네. 그렇게 저를 처음 인식하신 분들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저의 평소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게 아니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께 죄송하죠. 아니,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멋있어서 좀 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아, 제가 느꼈을 때 전혀 그런 멋이 없어요. 그런 멋이 없고 완전 헐랭인데 네. 근데 예, 낯을 너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리시는 편이군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선남책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선우정아씨의 What Do I 듣고 돌아올게요.
선우정아 씨의 왓돌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정아님의 사연입니다. 선우정아님, 경주 봉황대 뮤직스퀘어에서 봤는데 무대 옆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인사도 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선우정아님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네. 아니 그때 그 무대 설치되면 이제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들이. 네. 그래서 옆에 오신 분들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찍으시는데 제가 가리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로 약간 가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냥 무릎 꿇고 왕자님 포즈까지 됐던 적이 있어요. 부르다가 맞춰서 부르다가 근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서 네. 그게 도망가자 부르면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노래는 부를 때 눈이 한번 마주치면 모든 분들과 아이컨택을 하게 되는 곡인데 네. 근데 그랬는데 뭔가 끝까지 어떤 분과 되게 세게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 제가 왕자님 포즈를 약간 프로포즈하는 느낌으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눈 마주치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네. 우신 분도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다 못 쳐다보겠어서 눈을 빨리 뗐어요. 저까지 막 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눈을 감을 때도 많아서 네. 또 제가 못 본 경우도 많을 테고 근데 한 번 안 잊히는 경우가 정말 이렇게 우직하게 생긴 남자분이 네. 또 나이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빠라고 부를 정도? 네. 근데 그분이 막 진짜 엉엉 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엔 네. 너무 무대 한가운데 관객석 한가운데 공연을 잘 보는 그 자리에 계셨는데 네. 막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투박하게 닦으면서 엉엉 우시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네.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 좀 막 눈에 반짝이는 모습도 되게 세게 남고 네. 그리고 같이 약간 제 표정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표정 따라서 해주시는 것도 되게 세게 남아있고 그러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은비 씨가 이렇게 잘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곡이 이렇게 새로 나올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어떤 팩트들을 또 이렇게 오늘 좀 잘 정리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선배님이랑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오호호. 너무 값진 시간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노래도 나왔는데 네.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일단 영수 끝나고 밤 11시에 너튜브 네. 라이브로 온라인 애프터 파티를 여신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선우정아의 오피셜 네, 너튜브 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선우정아씨 너튜브 라이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선우정아씨의 재즈박스 들려드리면서 선우정아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오픈 어 재즈박스 답답한 하루 끝을 오 재즈박스 모든 게 음이 되네 바로바로 바리 빼빠빠이 브라가라라 멜로디로 흘려버려 Here is Jazzbox 좋아하는 모든 걸 put in the box 조그맣고 귀여운 선물 같은 밤 여기에 담아 들려줄게 에러 에러 에러